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을 대행하고 계시는 휴스턴협의회 박요한 회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미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평통 소속 부의장 김관용입니다. 휴스턴협의회 평화통일정책 강연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올립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늘 특별히 강연을 맡아주신 영김 연방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미동맹 70년 역사 속에는 전쟁과 폐허, 지독한 가난을 이겨낸 대한민국 발전의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북한과 군사대치 상황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근대화,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일구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G7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한미일 전략적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필요한 것은 결집된 에너지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과 해외 자문위원님들의 결집된 에너지가 한미동맹 발전은 물론 한반도 통일의 원동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역임하신 바 있는 영킴 위원님의 강연이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미래를 가름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